저금 복채, 복채는 구독입니다. 복타!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입니다. 오늘은 헤어진 그 사람에게 후폭풍이 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누패와 과연 망필인지 잘 돼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구독자 중에 미츠 땡땡님이 질문 요거 해주셨고요.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선택지는 언제나 4개. 자, 그럼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폭타! 1번 선택지고요. 저는 타로 카드 한벌 이거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1번입니다. 1번 선택지 선택하신 여러분의 타로를 전부 오픈했고요. 나와 헤어진 그 사람이 누패와 과연 망필인지 잘 되고 있는지 제 1번 선택지 저는 이 노인의 타로에 집중하고 싶어요. 노인의 타로가 냉정함을 상징하는 여왕 옆에 있고요. 그만큼 냉정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에 이분은 굉장히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자, 황제로 상징되는 쉼 없는 노력을 하셨을 거고요. 그로 인해서 굉장히 창피한 꼴도 많이 당하셨고요. 더러운 꼴 많이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누패와 잘 사귀게 됐고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하지만 이렇게 한가운데 무너지는 탑이 있어요. 근데 이 무너지는 탑이 저는 그분에게만은 긍정적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분은 지금 새로운 사람을 향해서 이 관계를 깨버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을 찾아서 간 상태고 그 사람과 잘 된 상태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누패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찾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과 헤어진 뒤에 곧 누패와 이런 연애를 시작했어요.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서 완성을 얻었죠. 완성의 타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먼저 또 깬 거예요. 그 사람을 찼어요. 또 좀 대단히 웃긴 분이시죠. 그 이유는 요 세 장의 타로로 해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칼이 있고요. 칼이 있습니다. 칼이 있고 여기 사자가 있어요. 사자 입을 벌리고 있죠. 그리고 이게 사랑의 카드인데요. 사랑의 카드에 이 날카로운 화살촉이 무너지는 탑 옆에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분은 사랑이라든가 연애를 하게 되면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 멋대로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고 자기가 싫어지면 그냥 싫은 거예요. 재미있는 분이신데 그래서 또 한 번에 그 뉴페를 깬 거예요. 뉴페 또 한 명의 뉴페가 이렇게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분은 이렇게 악마와 죽음으로 상징되는 지금은 혼자 계실 가능성이 크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황제 타로 옆에 여왕의 타로가 있어요. 그분 못지않은 여자를 만나서 대판 한번 한바탕 하시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럽게 헤어진 케이스예요. 뭐 차였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볼 걸 못 볼 걸 다 보고 굉장히 더럽게 헤어졌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은 악마 혼자가 된 상태고요. 이렇게 심판을 나타내는 태양이 떴지만 이렇게 날카롭게 뭔가 뻗어나가고 있죠. 그리고 역시 태양이 떴지만 이렇게 날카롭게 뻗어나가고 있어요. 자, 이 타로는 구설수를 나타내고요. 지금 아마 이 두 번의 과정 굉장히 자신이 구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얻은 뒤에는 새로운 사람을 향해서 뻥 찼고 그것이 그냥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내가 좋으면 그만이고 내가 싫으면 그만이지 왜 그래? 라고 이런 이분의 일방적인 태도가 지금 많이 알려진 상태예요. 그래서 연애는 휴식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성격 못지않은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차였으면 차라리 나요. 차인 게 아니라 굉장히 볼 걸 못 볼 걸 다 보고 아주 더럽게 헤어진 상태고요. 자, 이 카드 굉장히 재밌죠? 마법사를 나타내요. 그게 뭐냐면은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는 시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지금 접근을 할 시기라고 보여져요. 만약에 지금 연락이 온다면 이런 상태를 거쳐서 악마의 노인 그 사람이 연락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자, 저는 세 장의 타로가 제 손에 남아 있습니다. 이 타로를
완성의 타로 옆에 나 볼게요. 그리고 예, 무너지는 탑 옆에, 그리고 악마라는 예, 그 사람의 현재 상태 옆에 나 볼게요. 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랑방구 별짓을 다 했네요.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 여자 앞에서만큼은 예, 애교의 몸을 별짓을 다 했어요. 아마 그 자신의 모습과 다른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예, 일단 간세게 다 빼놓고 접근을 해서 사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차버렸다는 게 이분 성격이 좀 희한할 것 같은데 볼까요? 예. 역시 맞아요. 권력을 나타내는 지팡이 그리고 방패. 예. 그게 그냥 자기의 스타일이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그리고 내가 싫어졌는데 싫은 거지. 그걸 뭘, 왜 그러냐. 이분은 예, 그런 입장이세요. 예. 자, 한 장의 타로가 남아있죠. 자, 이분 지금 악마에 헤어졌어요. 여자 뭐 연애 그런 쪽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대인관계도 오히려 힘드실 수 있고. 네. 전체의 타로예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타로인데 예, 밀어붙여라 예, 힘을 내라 그런 의미인데, 악마의 타로와 옆에 있으면 굉장히 장기간 지속된다는 거예요. 아마 혼자인 상태가 굉장히 길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아마 누군가를 찾게 될 거고, 지금 아마 여러분을 떠올리고 아마 여러분에게 접근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자, 스타의 타로. 이분은 누군가가 좋아지면 그냥 직진이에요. 좋으면 좋은 거예요. 밑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뉴페와는 그게 먹혔어요. 그게 잘 됐지만 예. 야, 여자관계가 좀 복잡해요 이번엔. 그래서 또 새로운 사람과는 또 역시 찼어요. 차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새로운 사람에서 예, 이제 뭔가가 미스가 난 거죠. 그분은 예, 자신 그 남자분 못지않은 강력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말도 잘하고 예, 감정적으로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냉정하게 그분을 아마 몰아붙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더럽게 더러운 경우 당하면서 헤어졌고, 그거로 인해서 파급 효과가 엄청 커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분의 어떤 이런 행동이 다 알려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 같지 않아요. 아무리 연애를 시작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악마의 악마. 예. 자신의 예, 매력 어필이 안 돼요. 악마 카드가 이런 마법사 카드 옆에 딱 붙여서 자신의 매력 어필이 안 되는 상태예요. 네. 아마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시 연락을 할 수 있고 예, 새롭게 아마 여러분에게 좀 접근을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으세요. 예. 지금 그분은 대단히 큰 후폭풍을 맞고 있고요. 그 이유는 예, 누페를 찼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또 찼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여기서 잘못 걸린 거죠. 아주 더럽게 걸렸어요. 예. 자, 자기 죗값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이렇게 악마의 타로가 마지막에 몰려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일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람 옆에는 아마 쉽게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대인관계도 네. 왜냐하면 그분의 행동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대인관계도 뭔가 예, 위기가 올 수 있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예, 무너지는 탑. 예, 그리고 사람을 찰 때는 굉장히 냉정하게 아주 뭐 피도 눈물도 없이 차버리는. 예. 하지만 그거를 똑같이 겪었다는 거. 예.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예, 이게 버릇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게 사이클이 반복돼요. 예. 이런 사이클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신 거. 예. 이 사람이 일으키는 후폭풍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신 거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1번 선택지였습니다. 폭탄! 2번 선택지 선택하신 여러분, 헤어진 그 사람 어떤 후폭풍을 겪고 있는지, 누페와 이 겪는 후폭풍 알아볼까요? 자, 일단 이 카드 타로에 집중하고 싶어요. 무너지는 탑이죠. 무너지는 탑 옆에 광대가 있어요. 자, 이분은 뉴페와 잘 되고 있다가 만족하지 못하고 바람피다 걸렸어요. 자, 걸려서 자 이렇게 뉴페를 붙잡았어요. 예, 새로운 사람인 뉴페를 굉장히 붙잡고 막 비굴하다시피 빌어가지고 겨우 관계를 지금 끊어지는 관계를 이어붙인 상태고요. 예. 자,
잘 진행되고 있는데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했어요. 여자가 좀 글쎄요 마음에 안 들었다. 안정이 이분은 안정을 싫어하세요. 안정된 걸 싫어하시고 이렇게 광대로 상징되는 뭔가 위기 아슬아슬함을 즐기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맞은편에 예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있죠. 예. 예, 그 얘기는 예, 이분 역시도 이분도 그런 상황을 예, 오히려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즐기는 분이세요. 끊임없이 반복되실 거예요.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 화살로 상징되는 이게 사랑의 카드거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와의 어떤 아슬아슬한 관계를 즐기고 그래서 뭔가 발전되고 예,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이렇게 뭔가 누페로 상징되는 어떤 여자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 사람한테 의지하고 예, 그 사람한테 기대서 일단 안정적인 뭔가 베이스 캠프 같은 느낌으로 여자는 하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그 상태예요. 그 상태 사람한테 들러붙어서 굉장히 들키고 또 들켜도 막 무릎을 빌고 별짓 다 해가지고 일단 여자는 예, 하나 있어야 돼요. 있고 그 상태에서 계속 예, 이렇게 태양으로 상징되는 끊임없이 뭔가 뻗어나가고 있죠. 여자를 갈구하고 여자를 찾고 어떤 아슬아슬한 새로운 관계를 즐기고 예, 이분은 예, 그런 분이세요. 지금도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또 바람을 피고 있네요. 예, 뉴페를 두고서 지금도 역시 또 바람을 피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연락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그렇게 그냥 놀고 있어요. 예. 이분 만약에 이분의 그 누페를 알고 계시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도움을 주신다는 의미로 경고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으세요. 예. 끊임없이 지금 한 사람을 찾았고 지금 한 사람이 있어서 예. 또다시 바람을 피고 있어요. 예. 이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뭔가 안정적인 관계 예. 균형과 절제 조화를 상징하는 이 안정적인 관계를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분이시고 이렇게 광대로 상징되는 아슬아슬함과 예 그런 뭔가 연애의 맛을 계속 즐기고 싶어하는 분이세요. 그걸 찾아서 굉장히 움직여요. 자신이 거꾸로 매달린 사내로 상징되는 얼마나 위기에 치닫고 있는 것도 몰라요. 예. 근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알게 되잖아요. 들키게 되잖아요. 그럼 이분은 빌어요. 어떻게든지 빌어요. 무릎 꿇고 빌 거예요. 아마 그래서 관계를 이어가고 예, 그런 예, 상태세요. 아마 지금 그 만약에 누페라고 하면 누페분도 아마 속이 문드러지고 있겠네요. 예. 그리고 요게 좀 재밌는 카드인데 스타 카드예요. 뭔가 이분한테 지금 자신의 또 전력 질주할 여자가 생겼어요. 아마 이거는 아마 남자분보다도 지금 남자분 옆에 계시는 그 뉴페로 상징되는 그분이 예, 아마 굉장히 힘든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이건 좀 어떻게 뭐 여러분의 만약에 친구분이시다거나 지인을 통해서 두루두루 연결된다면 이 부분에만큼은 여러분 좀 경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장의 타로 남아있고요. 저는 완성과 예, 전차로 상징되는 막 무릎 꿇고 빌어야 무슨 짓이든 다 해요. 그 의미와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뭔가 누페가 또 나타났는데 도대체 어떤 여자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초반에 예, 누페에게 예. 이분은 약간 각서 같은 거 잘 쓰시는 분이네요. 예. 말은 잘해요. 뭐 뭐든지 하겠다. 예. 각서 한두 번 써보신 분이 아니고요. 예. 너를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 예. 그런 식으로 한심을 얻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예, 들켜서 한번 위기가 와도 또 반복해서 바람 피우세요. 그런 분이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참 웃긴 게 무릎 꿇고 빌면 또 잘 돼요. 연결이 다 돼요. 만약에 이분과 헤어지셨다면 저는 여러분이 탁월한 선택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누페한테 이런 좀 나쁜 상황을 좀 밀어버리셨다. 제가 말을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생각해도 좋으실 것 같으세요. 예. 여러분이 예. 이런 고생 할 필요 없으시잖아요. 잘 떨어져 나갔다고 보세요.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굉장히 잘 빌고 예. 각서도 잘 쓰고 예. 그리고 그렇게 관계도 참 잘 발전시키고 그런 분이시네요. 예. 죽음과 악마의 죽음 있지만 예.
크게 개의치 않으세요. 이분은 참 희한한 분이시네요. 예. 자, 다시 한 장의 타로. 누군가 있는데, 뭔가가 있는데, 그 뭔가가 뭔지 한번 볼까요? 사자의 입을 벌리고 있는 여인이죠. 자기 분에 넘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뭔가 지금 목표가 발견했는데, 예.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에 들고, 예. 뭔가 먹잇감을 발견했네요, 이분은. 예. 그게 자신을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산에, 예. 또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를 모르세요. 아니, 모르지 않아요. 알지만, 이렇게 광대의 타로 그걸 즐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또 빌면 되거든요. 예. 또 각서 한 장 쓰면 되거든요. 예. 지금 그분 옆에 있는 여자가 저는 굉장히 불안하고요. 예. 그분한테 확실하게 어떤 경고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예. 행운의 타로. 안타깝지만 그분의 이런 방법이 지금 먹히고 있다는 거. 자. 망필은 아니에요. 이분 혼자 좋아요. 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뭔가 베이스 캠프 개념. 예. 한 명한테 지금 자기 옆에 두고서, 예. 참 이런 경우도 있나요? 한 명은? 어쨌든 한 명은 지금 독박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이분한테 탁 잡혀가지고, 예. 굉장히 지금 골머리 아프고 계시고, 이분은 그냥 혼자 좋아서 막 이것저것 하시고, 예, 좋아다니시고, 예, 돌아다니시고, 예, 새로운 여자 뭐 만나서 또 올인하고 계시고, 예, 앞에서는 별소리 다 할 거예요. 나 이제 안 한다, 그렇지 않다. 네. 그분 옆에 있는, 예, 한 여자분에게는 여러분에게 만약에 힘이 닿는다면 좀 경고를 해주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아요. 예. 2번이었습니다. 폭탄! 나와 헤어진 전 남친 뉴페와 망필인지 잘 돼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진 전 남친 과연 누페와 망필인지 잘 되고 있는지. 3번 선택지 선택하신 여러분의 타로를 오픈했고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은 망필이에요. 자, 이렇게 악마의 타로 있죠. 그리고 이렇게 무너지는 탑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악마의 카드 옆에, 악마 죽은 카드 옆에 이렇게 행운의 타로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차라리 이분은 좀 지고지순하긴 해요. 그 새로운 누페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 사랑을 줬어요. 예. 이렇게 아무리 자신이 무시당해도, 예, 그분이 좋기 때문에 마음을 던졌어요. 예. 굉장히 엉뚱한 행동도 할 거고요. 그분이 아무리 밀어내고 아무리 자신에게, 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도 다 참고, 예, 견뎠어요. 차라리 지고지순함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요소요소마다, 예, 거꾸로 매달린 산에나 이렇게 죽음을 의미하는, 예, 위기가 계속 와요. 그 얘기가 뭐냐면요, 망필이 지금 그분은 차였어요. 예. 자신을 좋아하지도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상대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예, 사랑을, 예, 갈구하고 있고, 그런 누페에게 이별을 통보당한, 예, 그런 상태예요. 예. 근데 그분은, 이분이, 그 누페는 이 남자분이 아파하는 것만큼 아파하지도 않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예, 이분 혼자만 좋아서 날뛰다가 여러분들과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에게 갔지만, 새로운 사람한테 뭐 좋아하지도 않는데 도대체 이분은 뭐 이렇게 약간 뻘짓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신이 굉장히 매력있고 굉장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자기네 생각일 뿐이에요. 전혀 상대방에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고요. 자, 그분이 냉정하게 봤을 때는 자기도 뭔가 기회가 있고 점수를 높이 샀다고 생각했고 뭐 그런 과정도 있을 수 있지만, 예. 이 남자분은 그 여자분한테, 뉴페한테 상대가 안 돼요. 예, 뭐, 예. 왜냐면 먼저 이렇게 감정의 타로로 상징하는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이분은 영원한 을이에요. 그 누페의 그분한테는, 예, 아마 길을 펴지 못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수레밖에 보이시나요? 관계를 발전시키고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좀 안타깝네요. 하지만 이렇게 죽음의 타로 굉장히 일방적으로, 예, 통보를 받는 그런 입장에 놓이셨다는 거. 예.
뭐 별거 없어요. 이분은 왜 이렇게 자신이 굉장히 대단하고 예, 자기가 얘기하면 여자분이 자신한테 넘어오고 자신의 마음을 받아줄 거라 생각한지 모르겠네요. 예.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분은 전혀 누페라고 할까요? 그분에게 매력 어필을 하고 계시지 못해요. 자, 제가 세 장의 타로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예, 이 타로, 행운의 타로 옆에 그리고 이 예, 거꾸로 매달린 타로 옆에 도대체 어떤 꼴을 당했는지 그리고 예, 이 스타 옆에 기회 옆에 왜 자신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타로 옆에 나와봤고요. 자, 타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제 타로 나왔고요. 이분은 끝까지 자신을 어떤 착각에서 변하지 못하세요. 나는 대단하다. 나는 예, 누구나 다 꼬실 수 있다. 누구나 나 다 좋아한다.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시는 분이시네요. 노인의 타로 상징하는 그 여자 앞에서 힘을 못 피시고 예, 좀 약간 심한 말로 하면 좀 쭈구리라고 할까요? 예, 그런 상황에 노인인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예,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산에 노인. 예, 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상황도 받쳐주지 않고요. 뭐 말빨도 안 서고요. 그 여자분한테 굉장히 쭈글쭈글한 하여튼 쭈글한 연애를 하고 계세요. 자, 기회. 이분은 자신이 예, 창피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기회라고 생각한 만큼 예, 뭔가 예, 감정이 너무 앞서고 있어요. 감정이 앞서서 예, 제대로 된 판단은 지금 못 내리고 계시고요. 누페한테 한없이 휩쓸려만 가고 계세요. 좀 안타깝네요. 예, 빨리 정신을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결코 노인과 예, 노인이지 예, 노인이지 이렇게 황제나 이렇게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이 상대방 누페 역시 항상 이 사람을 밀어낼 궁리만 하시지 뭔가 예, 남자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남자를 이 누페 여자분은 남자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다가 좀 안 좋은 꼴을 당하신다는 거. 예. 이분은 빨리 정신을 차리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무튼 굉장히 안 좋은 연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 이런 무너지는 탑,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죽음, 그리고 시작부터 악마. 이분이 시작부터 악마였어요. 조금 이용당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여기 행운의 타로. 예, 몰라요. 자기가 이용당했다는 거 모르고요. 그 다음에, 자. 자기가 이렇게 예, 여러 사람의 입방에 오르내리면서 예, 그분이 어떤 주는 예, 이용당하는 그런 상태를 어떤 기회라고 생각하지 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아마 지금도 이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실 것 같고 예, 굉장히 잘못된 여자분에게 예, 발을 들여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아, 빨리 예, 꿈에서 깨셨으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 우리 상관할 바는 아니기 때문에 예, 여기서 허우적거리면서 예,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예, 스트레스 해소는 되겠네요. 조금 예. 아마 뭐 소식을 살살 들어보시면 아마 그분이 지금 얼마나 비참하게 연애를 이어가고 계시는지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나마 좀 지고지순하네요. 한 여자를 위해서 좀 목숨을 거는, 좀 몸을 던지는 그거는 장점인데 예. 이런 상황에서는 미련하다고 밖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여러분과는 헤어지셨는지 참 조금 답답한 분이시네요. 어쨌든 빨리 꿈에서 깨야 돼요. 자기가 대단하다는 착각. 노인에 불과하고요. 그 사람한테는 안 돼요. 다른 사람 찾아가든지 더 이상 비참하게 예, 그런 꼴 당하지 말고 예, 정신 차리고 예, 다른 사람 찾아갔으면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으니 안타깝네요. 예. 예, 여러분 아마 그분 소식 듣게 된다면 이런 비슷한 얘기 듣지 않으실까 싶어요.
네. 3번의 타로였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망삐라고 볼 수 있겠네요. 폭타! 3번, 4번의 타로고요. 나와 헤어진 그 사람, 뉴페이스와 망삐린지 잘 돼가는지 네, 4번의 타로고요. 나와 헤어진 그 사람, 지금 뉴페와 망필인지 잘 되고 있는지. 자, 이분은 그나마 잘 되고 있네요. 예, 여기 악마의 타로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무너지는 탑 타로 보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내. 자, 그야말로 예, 연애를 하면서 예, 좀 위기가 오고 다툼이 있고 지금 조금 안 좋은 상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왜냐면 이렇게 조화와 균형을 상징하는 타로가 처음부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잘 맞췄고 서로의 코드를 예, 이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서 사랑의 타로, 그다음에 행운의 타로, 사랑과 행운이 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끈끈하게 엮여 있어요. 아, 뭐 그나마 잊어버리세요. 자기 사람 찾아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 하고 있지만 여자가 한번 바람을 폈어요. 바람 피고 받아준 거예요. 황제와 뭐 황제, 교황과 황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바람을 한번 폈지만 네, 받아주셨네요. 이거는 남자 사이에 있는 여자의 어떤 무리수, 뭐 트러블을 상징하기 때문에 굉장히 악마라는 건 또 의미가 큰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여자분이 바람을 피셨고 그거를 좀 넓은 아량으로 받아준 상태, 그렇게 해서 한 번의 위기 넘어갔어요. 그리고 좀 여자분이 조금 문제가 있으신 건 맞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친구분이 많다든가 밤늦게까지 술이 마시고 연락이 안 된다든가, 그거를 싸우면서 잘 극복하고 있어요. 예, 칼을 쥔 사내. 그리고 그분이 조금 뭐 넓은 아량으로 받아주고 계시고, 예,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자신이 해야 될 일, 자신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싸워가면서도 예, 잘 이어가고 계세요. 그 여자분이 뭔가 바람기도 있고 주변에 남사친들도 많고 술도 좋아하시고 잘 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처음에 워낙 잘 맞췄어요. 두 사람의 관계를. 그래서 그냥 잘 지내고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예, 한번 여기 예,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있어요. 이분은 또 위기를 맞을 거예요. 위기를 맞을 거고 그 위기가 좀 커요. 완성으로 상징되는, 자, 지금 그분은 힘이 빠지고 있고요. 아마 새로운 사람이 그 여자분의 감정을 흔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그 여자분은 이별을 선고하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나마 그냥 정상적인 연인 관계로 발전을 했네요. 그분은 누페와 뭐 싸우기도 하고 바람은 폈지만, 먼저 문제가 있었지만 그거야 뭐 연인 사이에 다 발생하는 일이고요. 그거를 자신이 좀 봉합하면서 그냥 잘 지나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여자분도 그 남자분 앞에서만큼은 안면을 싹 바꿔서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표현하고 계시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다만 지금이 문제인데, 예, 지금 그분은 그 여자분 앞에서 노인 힘이 쫙 빠졌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매력이 없고 지금 그 여자분의 감정을 흔드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말 그대로 이별을 고하고 예, 떠나려고 해요. 완성의 타로인데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흐름상 네,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여자 혼자만 감정이 동해서 완성을 원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사자의 타로가 있고 힘을 상징하는 사자의 타로가 있고 옆에는 예, 그 지금 여러분의 전 남친을 상징하는 카드인데 이게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내예요. 예, 남자분만 지금 예,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별을 통보받기 직전에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뭐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자, 이렇게 전차의 카드 나와줬고요. 자, 이렇게 네, 죽음의 카드 네, 나와줬고요. 자, 이렇게 태양의 타로가 또 나와줬어요. 네. 네. 야, 이게 사랑의 타로죠?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이걸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야, 이거는 예, 사랑이 옆에 있는 게 아니라요.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의미 없습니다. 이런 행운의 타로가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 같이 묻어간다고 보시면 되니까, 아무튼 뭐 해석에 큰 의미 달라지는 거 없고요. 자, 예, 오히려 여기서 더 문제가 심각해지겠네요. 예, 그 여자분 굉장히 마음을 동했고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예, 새로운 사람과 같이 하길 원해요. 자, 지금의 그분은 아니에요. 자, 여기 빵빠레 울리고 있죠. 심판의 타로가 있고요. 여기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있어요. 이게 그분은 아니네요. 지금 그분은 여자가 새로운 남자가 생겨서 까여버릴 위기에 놓여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예. 자, 예, 여기 있는 방패의 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지금 어떻게든 봉합하려고 또 시작하고 있어요. 봉합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 좋아요. 막상 같이 있으면, 예, 그분이 굉장히 잘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홀린 거예요. 예. 약간 비참한, 예, 경우를 맞이할 수 있다. 예, 거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이분 혼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도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뭔가 연락을 오겠다, 뭐 그런, 예, 상황은 아니시고요. 예. 참 이게 좀 안타깝네요. 다시 한번, 예, 그 사람을 놓지 못해요. 그리고 너무 잘 맞았어요. 처음에 그걸 또 놓지 못하고 계시고요. 뉴페가 나타났지만 뉴페가, 예, 뭐 정상적인 연애 하셨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하지만 문제는 굉장히 잘 노는 분, 뭐 술도 잘 마시고 남사친도 많으신 분, 예, 그거를 이분은 자기가 잘 받아줬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받아준 게 아니에요. 그냥 호구 잡혔다 보시면 돼요. 이분은 이분 나름대로 계속 놀았어요. 계속 놀았고 지금 드디어 뭔가 누군가가 생겨서 이분을 지금 뻥 차려고 해요. 굉장히 안타깝네요. 위기에 놓여 있고 이분을 알지만 또 그거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면에서 더 안타깝고요. 예. 전체적으로 느낌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은 여기, 예, 죽음의 카드가 한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만큼 지금 그분을 위기를 맞고 있네요. 예. 호구 잡혀서, 예, 굉장히 마음을 넓게 쓰고 있고 이해해 준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거는 자신만의 착각이라는 거. 이분은 혼자서 잘 놀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지금 그 남자를 뻥 차려고 해요. 안타깝지만 이 역시 우리가 생각할 일은 아니겠죠. 네. 4번 나와 헤어진 그 남자 어떤 후폭풍을 맞고 있는지, 누페와 망필인지 뭐 잘 되고 있는지 망필로 보여지네요. 4번 복타였습니다.